이거였나. 그동안 자네 마음이 흔들렸던 이유가. 죄송합니다. 달순 씨가 부모님을 찾고 있다더니 하필 아버지가 한태성이라니.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. 난 여태 내가 정한 사냥감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. 한태성도 마찬가지야. 혹시 달순 씨 때문에 걸리는 게 있다면 자네 빠져도 좋아. 아닙니다, 회장님. 저도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. 그래. 그럼 이제 다신 흔들리지 마. 네. 행복수자에서 와주신 구두입니다. 고달순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마지막 구두고요. 선생님, 비록 몇 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따뜻한 말씀과 좋은 시간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. 구두를 만드는 내내 선생님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. 이 구두를 신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. 고달순 올림. 한국 들어와서 참 괜찮은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하필 한태성의 딸이라니.